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fx 이렇게 두고 이제 a를 알파 콤마 0, b를 베타 콤마 0이라 두자. 왜냐하면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됐으니까 그냥 y좌표 0인 거다. 그래서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 ab라고 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의 그러면 이렇게 되면 a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계를 쓰면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교점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컴플렉시티가 두 실근이야. 실근 알파 베타 0으로 컴플렉시티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컴플렉시티부터 써볼게요. 그러면 4분의 2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네. 자, 얘가 0보다 크다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a 범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수분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해공식 써서 풀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a가 뭐하고 뭐 사이인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분해공식 쓰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1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2대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 플러스 루트 3 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됐나? 그죠?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AB 사이의 거리를 M이라고 했어요. 거리의 최대값이 소값이 됐으니까. 그럼 AB의 길이는 뭐가 된다? AB의 길이 뭐가 되니 얘들아?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지? 맞나? 그럼 AB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AB의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나? 제곱에서 최소일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AB의 제곱은,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이 9분의 4에다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빼기, 4니까 3분의 4 a 제곱이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여기까지 특별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 정리해주면 되니까 a 제곱이니까 9분의 4 a 제곱이고 3분의 4 a 제곱이니까 얘가 얘가 얼마야? 9분의 6이가 9분의 2네, 그죠? 아니, 3, 4, 10이니까 12 빼기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a 제곱, 그죠? 그다음 플러스 9분의 8 a, 그죠? 플러스 9분의 4. 이래야 맞나? 저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맞겠지 뭐.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8로 묶어주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네, 그죠?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1 곱해서 빼는 거니까 플러스 9분의 4고 플러스 9분의 2가 된다는 얘기. 9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에다가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9분의 6이니까 3분의 2 된다는 얘기. 됐나? 그럼 a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즉 ab의 제곱의 최소값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ab의 최소값은 루트 3분의 2라고 해서 3분의 루트 2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제곱에 했으니까 3분의 2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얼마야? 4분의 1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예? 뭐 a 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 2분의? a분의를 안 했구나, 선생님이. 그죠? 중요한 지적이네요. 됐어요? 그리고 요 범위 안에 여기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2분의 1이 요 안에 있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2분의 1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면 A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 작다. 이므로 선분 AB의 제곱은 A는 2분의 1일 때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 맞죠? 여기에서 최대값. 최대값 얼마? 3분의 2. 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고. 따라서 3분의 2는 A는 2분의 1일 때 최대값 얼마 간다 잡으면 돼? 루트 3분의 2 간다는 얘기야. 그럼 M은 3분의 2에 루트 씌운 거고 여기에서 P는 2분의 1 된다. 그럼 M제곱 플러스 P제곱 차들 했으니까 3분의 2 플러스 얼마야? 4분의 1 된다 이 말이겠군. 그죠? 그럼 12분의 얼마입니까? 4이 8 더하기 3이니까 11이가 이렇게 설명하면 답이 되겠다. 됐어요? 어렵지 않잖아. 그냥 머리 잡아가지고 최대값 계속값이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수학상에서 최대값 계속값 구하는 거 원일 때는 원에 중심하고 그 뭐 직선이나 장사에 걸리고 해서 반지름 다 하고 빼고 말고는 다 완전 제곱이잖아. 왜? 호시슈바라처럼 배운 것도 아니고 미분 배운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으니까 넘어갔어. 3번, 4번 볼게요.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fx가 뭐 되겠어요? x-1, x-2, 그 다음 gx가 이제 k에다가 x-a라는 가라고 되어 있고 k의 값에 관계없이 fx하고 gx가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 했어요. 네, 두 개의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 두 개 같다고 했을 때의 값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a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풀면 되는데 fx와 gx의 교점이 항상 존재하므로 존재하려면 교점이 존재하려면 하려면 fx는 gx 방정식 방정식 fxx는 의 해가 실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 해야 한다.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 x-1이고 x-2고는 k에다가 x-a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 가지고 정리하면 x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에 k 플러스 3에 x 자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플러스 ak는 0 된다 이 말이겠네. 자 이거에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실근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현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실근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실근 아니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D를 가져오면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이니까 4에다가 A, 2 플러스 AK 되겠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자 정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K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6이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4A고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4a k고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6이라서 마이너스 6 되겠죠. 그죠? 6에 k 플러스 8 하고 9되니까 플러스 17 된다. 얘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2a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7이 0보다 커요. 자,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식이 상상성립이 한다는 얘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으로 값에 관계없이 없이 항상 성립함으로 항상 성립함으로 k에 대한 방정식 요 표현이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서 k의 값에 안 쓴 게 아니고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교점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되는 데 있으니까 마지막 여기서 이거 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k에 관한
지난 2차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K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A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7은 0의 한별식 D가 어떻게 된다고? D가 D에서 그죠? D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여기서 이만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축과 교점이 없거나 아니면 중간 같거나 해야 된다. 한 기점이 있을 것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인지 이해되나? X, 너희들이 계속 익숙한 건 X에 대해서 익숙한 건데 2차 부동식의 모양이 나오는데 항상 만족하려면 판별식 써야 되는 거야. X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분의 D 사용하면 되겠죠. D 썼으니까 D1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4분의 D1을 쓰면 2A-3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7되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A-3의 제곱이 1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A-3이 얼마입니까? 루트 17하고 마이너스 루트 17하고 차이가 될 거고 그러면 3 넘겨주고 이제 2 나눠주면 되니까 A 범위가 정해졌지. A 범위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 플러스 루트 1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이때 A의 최대값하고 A의 최소값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해야 했어? 더하라고 했네. 그죠?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답이 얼마야? 3이다 해서 1번이 답이야.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사용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K에 대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나왔을 때 저것이도 항상 성립하려면 또 저기서 판별식 써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얘기.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상이 있어야 푸는 문제인데 지금 너희들이 질문했던 2번하고 3번 같은 거는 발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오케이? 4번 볼게요. 괜찮아? 아픈 거야, 아픈 거 싶은 거야. 그 착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픈 거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피곤하지? 잠에 자주 피곤하다. 잠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맞지? 그래요? 어. 우리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 잘했어요. 밑에 선생님 약간. 중간에 뺐을 때가 굉장히 달라서. 아니, 옛날에 늘 처음 여기 하고 나서 생각해봐. 똑같았어요, 거의. 진짜 그런데요. 그때 선생님 맨날 때리고 있어요. 머리카락. 그때가 내 몸무게가 70 정도 나갔는데. 70이요? 그래. 선생님 키가 몇이요? 그때가 뭐였냐면 몸무게랑 키 맞췄을 때였어. 71에 71이었단 말이야. 이거 기뻐 안 했어? 아니야, 71에 71이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살쪄갖고 80, 80에 지금 71이란 말이야. 그럼 키는 왜 안 큰지 모르겠네. 맞아, 안 돼. 81이요? 80에 치마도. 80. 이건 미유. 이거지. 이건 아니야. 네, 게임하고 있거든요. 맞나? 시간 다 됐다더라. 제가 롤 계정을 빌려주니까. 어. 그럼 계속해요, 계속. 벌써 300판이 찍혔더라고요. 롤 계정을 왜 빌려주는지 찍혀가지고 안 쓰나? 모르겠어요. 이제 물어봤거든요, 수학생들. 뭔가 대답을 좀 피하면서 하고. 아, 맞아요. 피하던데, 대답을. 아, 맞아요. 바닥에 섰지, 이러던데요. 아, 피했어? 대답을. 네, 또 웃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렇지. 맞아요. 웃지 마. 잘 쪘으면 사랑했겠지, 생각해봐. 맞잖아, 웃지 마. 자, 봐봐. 이게 좀 발상이 필요한 건데, 이게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는 경찰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실근이 됐으니까 판별식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파분의 베타, 그 다음 베타분의, 알파분의 베타가 2분의 1하고 2 사이 되게 되는데 발상이 좀 특이한 발상이에요.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인도하고 알파 베타는 A 인도하는 잡아놓고 갈 수 있잖아 우리가, 그지? 그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를 2차 부동식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는 부동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좋네. 알파분의 베타 빼기 2분의 1하고 그죠? 글자가 왜 이렇게 베타.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여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아니 특이한 발상이야. 이거 발상이 없어 풀기 어려운 거잖아. 이상한 거잖아. 얘랑 얘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x면 x가 2분의 1하고 2사이면 x가 뭐 x 빼기 2분의 1하고 x 빼기 2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라 똑같은 거잖아. 이 얘기랑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뭐가 돼? 2분의 5가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그지?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지? 오케이? 자 그럼 A가 0이 아니니까 알파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므로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알파 베타가 0이 아니다. 그죠? 그럼 알파가 0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면 되지만 이제 자 그럼 여기 알파가 0이 아니란 얘기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알파를 알파 제곱으로 곱할 수 있다고. 오케이? 여기 양변에 양변에 알파 제곱을 곱하자. 알파 제곱이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은 게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도 방향 안 바뀌면서 그대로 바뀐다 될 수 있으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여기 2도 곱해서 정리하면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베타 이제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 베타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요. 그죠? 그러면 1 2면서 2 1한 마마 쓰면 된다 이래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그제?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잘못했다. 쏘리. 이거까지 갈 필요 없는데 미쳤다. 인수분해 하면 안 된다.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 이용해서 A 부등식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번. 여기에서, 여기 1번이네. 여기에서 지금 여기 1번이야.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이것이 뭔데? 2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죠? 마이너스 5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우리 얘가 얼마야? 16이니까 2에다가 그죠? 16 16 빼기 2a 맞나? 빼기 5a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가 뭔데? 마이너스 4a잖아 그제? 그럼 마이너스 9a가 작거나 같다. 32보다. 마이너스 32보다. 그럼 A가 얼마야? 9분의 3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어 본 말인지? 오케이? 자, 이게 1번이야. 2번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9실근까지 됐으니까 판별시키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요, 이미, 실근을 가짐으로, 판별식기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죠? 4분의 D가 좋으면 이제 4-A가 0보다 크거나 따라서 A는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바이 1번하고 2번 두 개에 의해서 A 범위가 어떻게 된다? 9분의 3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점수 A의 값을 구하였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점수 5밖에 없어요? 응? 4밖에 없지? 얘가 얼마야? 3점 얼마잖아? 얼마니까? 얘가 3점 얼마에서 4 사이에 있는 4밖에 없는 점수. 그래서 A, 점수 A의 값은, 점수 A의 값은 4이다. 그래서 바꾸면 돼. 깔끔하지 않아? 근데 이 발상의 이유는 거의 풀기 어렵다고 봐야지. 그냥 처음 나올 때는 배운 적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풀 수 있긴 있어. 배운 적이 없다면 저건 거의 못 푼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115회
하고. 너무 아니, 나쁜 게 나쁘잖아. 6번? 또. 없어? 넘어간다. 116이지. 없어? 9번. 몇 번? 9번. 9번? 됐고. 또 있나? 넘어간다. 117에 좀. 19번. 19번? 네. 어, 왜? 쉬운데. 아, 몇 16번? 16번? 키우면 돼. 또 넘어갔어. 됐나? 넘어갔어. 18에 좀. 22번. 또. 됐어? 네. 19에 질문. 1번. 1번. 또. 2번. 2번. 또. 4번. 3번. 또. 4번. 3번. 또. 또 없나? 아, 네. 아, 또 없지. 남아있는 게 없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자, 모르겠으면 다 질문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망합니다. 네, 나중에. 나중에 막 울고불고 따져 오지 마라, 나한테. 어? 아니, 나중에 좀 있어요. 없지.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는 거지. 빠지게 뭐 있는 거, 내한테. 그니까. 내가 잘못한 건 뭔데? 실제로 빠진 사람이 있나 싶어. 없지. 니가 직접 빠진 거 같아, 나중에. 미쳤다고. 자, 봐봐. 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8이다. 그죠? 아, 8이 6도 있다. 그죠? 그리고 C2도 마찬가지로 합동의 원이네.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때, 에, 지금 Y는 3X-4에 대해서 두 원, C1, C2가 제1사분면에서, 어, 만나는 점을 A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사선면 만나는 점을 B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일사분면 만나는 점을 C라고 얘기해서 ABC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두고 ABA 하고 이제 AC로 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한하게 생겼잖아.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해줘야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일단은 그림 그릴게요. 축, 그다음에 원점 지나는 직선이네. 두 번째 거는 그죠? 0,0 넣으면 4 더하기 4니까 맞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왜? 거의 이상한 거. 원점을 지나가면서 얘기하려고 조금 어렵다. 합동형을 그려야 되니까 원래 잘 그리는데. 왜? 어? 야, 불렀나? 불렀고 불렀는데. 어. 제 친구 보건. 어? 뭐 아니. 친구 왜? 격리됐어? 37.9도 넘는다. 이 친구 바지 썼으니? 지금 이거 얘를 안 하냐? 에? 자, 해. 아니, 같이 죽는 거야. 다. 와, 선생님 저런 게 있다고. 일단 가봐, 해봐야지. 저기. 아, 일생 아무도 안 했지? 저 안 했죠. ABC. 근데 뭐 확정된 게 아니잖아. 걔가. 아, 왜 그러죠? 자, 어, 일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호 AB, AC와 선분 BC로 플러스한 색칠된 부분 넓이 구해야죠. 자, 요렇게 생긴 이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보시면은, 지금, 얘가, 희한하게 생겼잖아. 그죠? 그럼 뭔가,
좀 잘라가 공개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약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냐,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요, 지금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으면 옮겨 붙이, 아, sorry.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림이 조금 삐뿌라가지고 그러는데, 요 넓이. 그죠? 요거하고 요거 넓이 같으면은 옮겨 붙이면 이게 우리는 활골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 요 넓이가 지금 이 두 개가 넓이 같은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겠네. 맞나? 네. 어떻게 하면 될까? 딱 봐도 돼요. 딱 봐도 하면 안 되고요. 네. 딱 봐도 하면 안 되고 이 지금 직선 L이 네. L이 이 얘의 중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판단해야지. 전 가운데죠. 그러면 이 점 가운데 여기하고 여기 점 가운데 점이 L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아서 그냥 활골 넓이 구하면 되는 얘기야. 근데 약간 사실적으로 저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점은 없어요. 그죠? 그니까요. 그지? 그래서 그냥 옮겨서 붙여서 풀면 되긴 한데 그래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니까 교점이 뭐냐면 여기 두 개의 중점이 뭐가 되겠어? 얘하고의 중점이랑 동일할 거 아니야. 여기 0, 0이고 여기 몇 분 몇이야? 2, 마이너스 2잖아. 어? 그 여기 좌표 몇 분 몇이야? 가운데죠?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L이라는 직선에다가 1,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가 Y는 3X 마이너스 4잖아. 1,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이 안 해. 하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중심을 지난다고. 공통현의 중점을 지남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 자, 0, 0과, 0과, 에, 2, 마이너스 2의 중점, 1, 마이너스 1이, 그죠? 공통현의 중점인데, 공통현의 중점과 일치한다. 이때, 직선 L이 뭘 지난다고? 에, 1, 1을 지남으로, 마이너스 1을 지남으로, 지남으로, 우리는 저기에서 쌤님이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쌤님이 S1이라고 두고, 이 넓이를 S2라고 두게. 그림에다 표시해. 어, S1이랑 S2랑 넓이가 같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색칠 넓이를. 색칠 넓이는, 그죠? 어, 그, A, B, C가, 여기 D라고 볼게요. 어, 호, A, B와, 이제, 선분, A, B로, 둘러, 쌓인, 부분의 넓이.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활골이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활골 넓이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가져옵니까? 수채꼴에서 상하게 빼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쪽 반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거해서 이 부채꼴을 구해서 삼각형 빼는 거야. 무슨 말이겠나? 삼각형 빼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쌤, 중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중심도 몇 도야? 자, 그래서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이 중심을 지나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요거하고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인데? 반지름이잖아, 다. 그럼 길이가 다 같으니까 이것은 무슨 삼각형? 어? 정삼각형. 그럼 이 각도 몇 도야? 60도. 그 다음에 이 길이 세 개 다 같지? 그지? 그럼 이거 몇 도야? 얘도 60도지. 무슨 얘기야, 알겠어? 그럼 60도니까 뭐가 돼? 120도 된다고. 알겠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도로 풀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야. 공상태 어때? 어? 아파? 어?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조이도 뭐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거 지켜야지. 아, 이거 울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두 줄이 먼저 가. 아, 올려주실 거예요? 아니, 안 올려줄 거예요. 아, 이거 있어요. 위험해 된 거죠. 올려주셔야 돼. 이 칼.
내가 봤을 때 강의 틀을 안 하죠. 어? 똑바로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내려. 어? 나한테 안 됩니까? 재밌었다. 어, 저거 상식은 없는데. 어? 그것도 없는지. 다 없어. 샌들고. 샌들 없잖아. 내가 좀 줄까? 여기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진짜로. 가능해? 제가 전단 안 하는 거야. 아니 너무 많다. 상태를 바로 올릴거니? 어? 나 너무 많다. 빨간 그룹만 좀 말하지 마. 어? 너 목요일 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목요일에서? 네. 그건 아니잖아. 지금 양성이잖아. 맞죠. 아 씨 저를 가지고 계속 불안해. 이게 약간 눈을 뜨려면 약간 약간 비몽통한. 아하. 아니, 아, 소개해야 되니까. 어. 아, 저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불안하지, 너. 나 개불안해. 나 그 자극은 진짜 싫어. 따나군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거 진짜. 우린 당해가지고. 지금 몇 번 당해가지고 지금. 그거 알지. 진짜 무서워. 정말 왜 우리 학교만 보내니 다시 안 왔어? 꼭통에서 여러 군데서 봤던 거 아니야? 어? 여러 군데서 봤던 거 아니야? 그렇지. 학원 선생님 말하잖아. 잘라야 돼. 맞지? 아이, 좀 많다. 지금도 북구에서잖아. 핑크. 나는 북구에서 활동을 아예 안 해. 아 맞네. 저절 나중에 이만 있어. 어,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거기서 봤어 안 가. 아, 한 번씩 더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각도 중심 각도 나왔지? 간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중심 각도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설명 안 할게. 그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노? 반지름이 얼마 있어 지금? 2루트 2라고 그지? 파이 알 제곱이니까, 어, 2루트 2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몇 도야? 1사 몇 도야? 어, 중심 각. 120도? 그렇지. 120도다, 그죠? 120. 오케이? 이게 이제 부채꼴 원리야. 알겠어? 빼기. 그죠? 먼저 사각의 넓이야, 이제. 네. 이 사각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 이 길이가 2루트 2. 이제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어, 사인 120도.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 맞나? 사각의 넓이 구하는 거. 근데 사인 120도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안 배웠을 상태니까 초등학교 때는 저 넓이 구할 때 180도 빼기 120도 배워. 어, 이렇게 배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워. 배워요? 예, 배웁니다. 중학교 때 저걸 배웠던 일 봐. 예, 중학교 때 삼각대기를 배우잖아요. 그때 삼각대기를 배웠는데. 왜? 중학교 때 나 90도를 안 배웠잖아요. 어? 90도 넘어가고 안 배웠는데. 내기 아니야? 같이 하시래요. 어. 하는 거 아, 하는 거 하고. 중3 때 공부하는 거. 아니, 하자, 내기. 진짜요? 어, 아, 500만 원 봐. 뭐? 할 거면 뭐? 60도인데, 나는. 할 거면 500만 원 해야지. 아, 나 사인이 진짜 사각은 잘 처음 봐. 있다고 해서 풀리고 사각비 제일 앞에 나오는 사각비 아니 사각비 아 어디 있어 맨날 미친이야 진짜 중성치 날아다니는데 널리 뭐하고 180대 1이야 이거 나와 안 나오나 나오네? 나오잖아 중학교 때잖아 내 1호 150만 대네 아 너무 많았다. 아 진짜 올라갔다. 일단 나 무슨 말 알겠지? 일단은.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얼마야? 얘가 3분의 1이잖아. 그죠? 8파이면 3분의 8파이지. 빼기. 얘가 8 곱하기. 얘가 사인 60도니까 얼마야? 2분의 1 3이가. 곱하기 2분의 1이가. 약분하니까 2되나. 따라서 3분의 8파이 빼기 2루트 3되네. 답 3번이야. 어째 번에 한 거야? 어, 저도요. 저도요. 근데 여기 연락한 것 같아요. 연락? 집에 가라. 어. 여기 어디서 집에? 약간 몽롱하고. 집에 가라. 사도 가야 되나? 장화수 전 나중에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집에 가는 게. 만약에 이거 확진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접촉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확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확진 될 수도 있으니까. 확진은 그냥 아프다 했으니까. 아니면 괜찮은데. 소중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가 문제야. 아, 맞네. 아, 맞다. 빼기도 아, 있네. 그 다음 또, 그 다음 만약에 초또 해야 돼. 그래서 적중하면 안 되잖아. 아씨, 몰라. 그냥 안 맞아. 집단 매년 생긴다. 뭐라고 해서. 어, 진짜. 진짜. 9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저, 어, 밖에 점에서 그었는데, 그죠? 두 접선 A 접점을 각각 T, T1이 됐을 때, T, P, T'의 크기가 60도일 때, 점 P가 존재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죠. 아, 이상일 때네? 60도 이상일 때? 네. 어. 그러면, 기준이 60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맞나? 자, 봐봐. 원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1이 뭐냐? 네, 반지름이 1이 뭐냐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60도 되게끔 만들어요. 60도. 오케이? 자, 얘가 60도야. 그럼 얘가 60도를 유지하면서, 그, 가려면, 얘 60도 유지하면서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60도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1이잖아, 반지름 1.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르면 여기 90도고 여기 30도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되는 건데? 1대부터 3대 2잖아. 그죠? 여기 2대지야 길이가. 무슨 얘기가 있나? 그러면 여기가 5면 5고리가 P다 이거. 그럼 OP의 길이가 2니 뭔데? 60도일 때 OP의 길이가 뭘로 고정되는 거야? 2로 고정되는 거야. 이건 변화가 없는 거야. 60도가 되면 OP의 길이가 P 위치 바뀌더라도 OP의 길이는 2cm로 되고, 2cm가 2로 고정되는 거지. 그 P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2, 1이라고 해. 즉, 이렇게 생긴 게 P라고. 언제일 때? 60도일 때. 근데 60도 이상 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봐봐. 60도보다, 아니, P보다 이 바깥쪽에 있으면 이 각도가 각도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아,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 각도가 커지잖아. 무슨 얘기야, 여기가? 그럼 그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 부분이에요. 도너츠 부분에 대한 얘기지. 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P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찾는, P의 넓이를 구하라면, 저기 반지름이 인원이, 원이 4파이. 이제 반지름이 1인원이 파이. 그죠? 그 두 개의, 어떻게 됩니까? 차를 구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겠어? 3파이가 답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했지. 아니, 별로. 공교 나오면 붙어리고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자치고 하는 문제인지 눈치가 차지나.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전, 자체가 필요한 거니까,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럼 60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일단 60도가 견디니까 60도의 자체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60도일 때의 P의 위치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OP, 정지된 점하고 움직이는 점하고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원이야. 정지됐고, 얘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 P는 움직이는 거고. 그럼 길이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원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 P가, 각, T, P, T'가 60도일 때, 선분 OP가 2로, 일정함으로, 이때, P, 의 자취는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2인원이다. 그죠? 그러면 각 T, P, T'가 60도 60도 이상인데 이상이면 이 원의 내부이면서,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외부에 있어야 하므로, 점 P가 있어야 하므로, 그죠? 구하는 넓이는 4파이 빼기 파이 해서 3파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지? 이 정도면 재밌는 게 귀엽고, 그죠? 강식한 거지. 귀엽고.
귀엽다고. 귀엽고 깜짝이야. 근데 영전 몇번 왔어? 버버가 노란색 다 하고. 아, 씨, 불안하게 만들면 더 짜증나게. 아, 씨! 빨리 가야 돼. 야, 한 번 더 하는데. 이 공연대 공기에 있는. 이, 뭐야? 이미 우리는 끝났다. 아, 씨, 빨리 가야 돼. 예, 확실히 우리는 끝났다. 마스크 교육 괜찮아. 마스크 교육 괜찮아. 빨리 가야 돼. 그냥 가, 우리 집으로 와. 아니, 지금 절대 우리 집 잠깐 경기 하자. 어. 같이. 어? 그냥. 우리 집에 일본 내가 복사해줄게. 다 어? 다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어 민폐를 연구 거잖아. 방이 몇 개 있냐면 세 개 거기 나가 있으니까 어? 밥 줄 거 밥은 주는데 돈 받지 않을까? 근데 민폐로 한 끼 5만원 와 진짜 와 내년으로 가면 야 쌤 끓여주잖아 이거 쌤 주지 쌤 근데 거짓말하고 라면은 진짜 우리나라 진짜 내 랭크가 된다 끓여 저도 잘 끓여 왜냐면 진짜 많이 끓여주세요. 저도 잘하게 라면 먹어 진짜. 나는 하루에 한 끼를 라면을 지금 그 군대 실외하고 계속 먹었어요. 아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어요. 어제는 짜파게티 먹었어요. 아. 짜파게티도 기가 막힙니다. 짜파게티 한마디에 짜파게티 쪼배질 좀 약간 그 손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물 좀 끓여야 되기 때문에. 물 빼서 먹어요 짜파게티? 어? 물 빼서 먹어요? 뺏어 먹어요. 다 뺏어 먹어요? 다 뺏어 먹으면 안 되지. 아니, 똑똑하게 좀 남겨가지고 조금 촉촉하게 하면서 그거를 불에 찌어가지고 그걸 작게 해가지고 물이 졸여가지고 했지. 아, 뭘 많아. 확실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럼 못 끓이려고 하죠. 어쨌든 간에 6만원. 아, 6만원으로 갑니다. 진짜 한쪽 사는 거 안 돼요. 나 올리브로 여름방학 때 모여가지고 와라 올리브로 찾다 보다 방학에 식구를 숙박비는 2억. 어, 지금 이거 올라간대요, 대학교. 아, 그거 봐봐. 어, 진짜 안 돼? 16번. 16번 봐봐. A라고 B가 있고, 예, P가 있는데. 그 다음. 어, 이제, 아이들 많이 하는 착각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선분 AP 더하기 선분 PP잖아. P가 지금 우리가 동점, 움직이는 점이라서, X,Y가 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계속 AP 길이를 구해서 루트 뭐 더하기 루트 뭐 이렇게 만들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제곱 돼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완제곱 만들어서 푸는 게 맞는데 이게 제곱 안 돼 있으면 루트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AP 더하기 PP 쌤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제곱은 어떻게 풀냐면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려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고, 자, P를 꼭 키우거나 삼각형. 요거는 이제 대칭만 올리다 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XY를 꼭, ABP를 꼭 직접으로 하는, 하고, 넓이가 시구인 삼각형 ABP의 분류. 저건 P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뭐가 나와있어요? 넓이가 나와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P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봐봐.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제대로 그릴 거야. A하고 B가 있는데, 자, AB 길이가 얼마냐? 16 더하기, 얼마야? 9가. 그럼 25가. 그럼 5네? 맞지? 어? 그럼 넓이가 15 되려면 높이 얼마 돼? 6 돼야 되지? 맞나? 그럼 P가 어딨냐면, 여기 6대게끔 해서 P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나? 근데 6이 여기만 있나?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다, 여기서 여기. 그러면 이 P라는 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 AB 사이의 거리가 AB랑 병행하면서, 그제? 길이가 6대는, 거리가 6대는 정, 직선 위에 P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P의 자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인데, AB. AB가 병행하면서 AB 사이의 거리가 6대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냈냐면, ABP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만들어냈거든? 근데 ABP의 만약 P가 여기다 치면, ABP가 이렇게 생겼잖아. 어? 그 둘레의 길이를,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AB는 결정이 돼 있고,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둘레가 최대가 아니네.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를 정할 때 맞네. 최소가 되는 P를 정할 때, AP 더하기 BP의 길이 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너희들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에 더했는 게 최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얘는 결정돼 있으니까. 그럼 이 두 개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A를 4대
그렇지. 요 A라는 점을 여기다 대칭시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나 같아지니까 우리는 얘하고 얘를 일직선상으로 연결했는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그때의 P의 값에 대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했는 거 보냈으니 결국엔 이 길이 구해냈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답을 정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서두려 볼게. 알기 알겠지? 예. 발상을 필요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도전 파트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해봐야 돼. 예, 그래야지 이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이제 그 6이 되는 직선, 그거 찾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죠? 근데, 자, 보자. 장표만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번 말이야. 마이너스 1콤마 여기 A. 그 다음 3콤마 2. 3콤마 마이너스 2. 여기가 P. 됐죠? 자, 그 다음에 P가 뭔지 모르는 거고, 넓이가 15래 된다. 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15가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그러면 P가 이제 넓이가 15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AB하고 거리가 6되는 거니까 사실은 답은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어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저는 1, 2쪽이요. 어? 마이크만 많이 안 돼요. 마이크만 많이 라이가 문제죠. 아, 1이거. 네. 빨리 얘기해라. 어? 최대 빨리 얘기해. 아, 진짜? 네. 안 돼. 저 부정을 바로 할 수 있지. 여기 1이다. 그죠? 여기가 1인 거라면. 그죠? 요렇게 생겼다. 됐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3콤마 여기가 마이너스 2 되게끔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P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다고? 아까 전에 거리가 6대게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차가 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상관없는 게 길이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대칭시킨 거하고 이쪽으로 대칭시킨 거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와 평행한 직선이 평행하고 AB와 선분 AB와 평행하고 하고 지금 뭐야? 아, 이걸 먼저 써야 되는구나. P 위치부터 설명해야겠네. 그럼 삼각형, 선분 AB의 길이는 아까 전에 5였고 5 이므로 삼각형 ABP의 넓이는 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죠? 이것이 얼마? 10 된다. 따라서 이제 높이가 얼마 된다고? 10 맞나? 15제? 15제. 그럼 얘가 6 된다는 얘기네. 맞나? 그럼 전 P는? 따라서 전 P는? P는 선분 AB와 병행하고, 선분 AB와, 선분 AB와 거리가 6인 직선 위에 있다. 이 직선을 y는 자 기울기 얼마예요 여기? 4분의 3이가 맞나?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k라 하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 그럼 점집거 했을 때 뭐가 된다고? 6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럼 점 A와 점 A와 이 직선 사이,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자, 여기가 이제 넘겨서 정리하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그죠? 1, 마이너스 1이니까 봐봐 3x 플러스 4y 이제 마이너스 4k 이래나? 이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 됐노? 1, 마이너스 1이었나?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K의 전대값. 이 값이 6 된다, 얘기해. 이해했나? 오케이? 여기 5잖아. 맞지? 여기가 5니까, 여기 30이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풀마 30이다, 이 말이야. 그럼 K는 얼마야? 마이너스 4K가 여기 넘어가면 3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1 되던가 또는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9가 4분의 29가 4분의 29 될 수 있겠네. 됐나? 두 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죠? 맞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예, 답은 똑같이 나올 건데, 이 위에 P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얘하고 얘, 이거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고, 맞지? 그러면 이 둘레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AP하고 BP가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고, 이 두 개의 최소가 되는 거는 A점을 이 직선에 대해 직이동시켜서, 그죠? 이 점을 A'를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잡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된다, 이 말이겠네. 그럼 A'를 이 직선이나 이 직선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직이동시키기만 하면 끝나. 귀찮은 일이지. 귀찮은 일인데 뭐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쌤이 이렇게 할게요. K는 양수 구하는 게 편하겠나? 음수 구하는 게 편하겠나? 요거 할게. 왜냐면 이 양식이면 이게 양식이 된다. 근데 음수 구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걸 할게. K는 4분의 29라 할게. 나 하자. 왜냐면 길이 변화 없어서 그런 거야. 원래는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길이 변화 없으니까, 이거라고 하면, 우리는 Y는 어떤 식이냐면,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29야. 그죠? 그럼 4 곱해서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플러스 4Y. 그죠? 마이너스 29는 0 된다. 1식이거든. 얘하고, 뭐하고, 점 A를 여기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점 A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9는 0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한 점 A'를 A, AB 썼나? 언제 썼지? AB라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무조건 수직 조건. A 좌표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1 곱하기. 그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4분의 3. 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럼 정리하면 3B 마이너스 3은 4A 플러스 4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것이 4A-3은 마이너스 7 된다 해서 시간계 나오고요. 뭐야, 3B계? 네, 이래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점 조건. 충점 조건을 한번 보자. 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1분마. 2분의 B 플러스 1. 이것이 어디 위에 있다? 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9는 0 위에죠. 정의으로. 자, 대입할게요.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딴 문제는, 3a 마이너스 3번째. 플러스, 혹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 다른 방법 있나? 4b 플러스 4. 몰라요.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그는 0점 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 곱해서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3 플러스 요거 정리하면 4b 플러스 4 빼기 58은 0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럼 3a 플러스 4b 자 얘하고 계산하면은 뭐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7이 되죠? 플러스 57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 요거하고 얘하고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요게 기역이고 여기 니은이라고. 니은이면, 기역에다가, 와, 숫자 개 복잡하네. 자, 뭐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할까요? 에? 엑스칠까요? 아니, 할까요? 조용하세요. 시끄러워요. 죽일 거예요. 자, 자, B를 소거시키자. B를 소거시키면 알겠다. 그죠? 그럼 기역에다가, 4 곱하고, 더하기, 니은에다가, 3 곱할게.
그죠? 3 곱해서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4 곱하니까 16a 빼기 12b는 마이너스 4, 7, 28이에요. 3 곱하면 9a 빼기 얼마? 아, 더하기 12b는 3 곱하니까 3, 7, 28. 3, 5, 15. 17이요. 맞지? 뭐 곱했노? 30, 21이가 와, 그럼 3 곱했으니까 30, 21 3, 5, 15, 16, 17 맞네, 그죠? 아, 이렇게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5B, 25A는 아 극혐인데? 원래 저렇게 나와요 요즘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더했다 이거 맞지? 확인 한번 해보고 가자. 이 정원하다가 끝까지 가다가 망할 수 있겠다. 몇 번이지? 16번.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아, 이제 좌표를 안 보여도 되는구나. 방법은 맞는데 좌표를 굳이 안 보여도 되네. 왜냐하면 sorry 죄송합니다. 자, 봐봐요. 안 보여도 된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야. 대칭이동 환점이 이거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하는 거다, 이거. 근데 이게 얼마야, 이미? 6이지. 네. 수직끼리니까. 이게 6이잖아. 이게 얼마야, 문제에서. 이게 얼마야? 5잖아. 이제 그럼 피타고라스면 이제 이거 바로 쓸 수 있는 거네. 50, 13이니까 13 되겠네. 딱 13이겠다, 그죠? 맞나? 바로 포함되는 거네. 선생님은 이제 좌표 구해가지고 구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직각인 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이래요, 무슨 말인지. 그 설명을 다시 할게요. 다 주시면 되죠. 잠깐만요. 이 직선은, 이 직선도 알 필요가 없나? 이 직선도 알 필요가 없네, 그러면. 그죠? 길이 많은 데는. 어떻게 하시면 되고? 어떻게 하시면 되고? 잠깐만, 내가 정리 좀 해야 된다, 나도. 이것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완전 짧아지네. 그럼 이 직선, 점 A를. 이렇게 없앨게요. 아,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 그럼 점 A를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 점을 A'라 하면,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제, 선분 A'는 얼마? 6 된다고. 맞나? 왜냐면 요 사이 거리가 6이라 했으니까. 아, 6이야, 6 곱하기 12 된다네. 12 된다네. 그러면, 삼각형 ABP가, 둘레가 최소가 되는 것은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 그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가 최소가 되는 것은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가 되는 거고, 요거는 선분 A-, 이건 등호다. 죄송합니다. 얘는 등호고, 얘가 부등호죠. A-, 얘가 A-, B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맞나? 그러면 이제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에서 1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케이? 됐나? 와, 좌표 구하다가 망할 뻔했다. 그죠? 19번 볼게. 117쪽이 19번. 대칭 2교관을. 네? 19. 그럼? 대칭 2공이야. 좀 급하게 썼다. 미안. 됐나? 이렇게 할게요. 19번 볼게. 여섯 번째.
봐주겠지? 20 나오는데. 네. 불가능. 방금 성부시켜야 되죠. 19번은 뭐, 사실, 껌이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네. 넓이를 어떻게 하랬어? 2등분 하랬지? 그렇죠. 어? 그럼 요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딱 돼 있는 상황이다, 얘가, 그죠? 얘가 8이고, 여기 3이잖아? 네. 얘가 6이고, 8이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없나, 얘들? 그렇죠. 어, 6, 8, 48에다가. 그죠? 48 더하기 요 넓이 얼마야? 2, 3, 6이냐, 그죠? 54가. 네. 맞지? 그럼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넓이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27. 27인데, 끝났잖아. 아, 여기 넓이가 27 대한다고, 이 넓이가. 네. 전체가 54니까, 절반 되면. 어. 아, 그럼 여기 좌표를 뭐라고 할까? A,B를 하자. 어? 어 그럼 요 길이가 얼만데? 8-A. 그죠? 요 길이가 얼만데?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어. 어? 여기 3까지 길이가 8. 곱하기 이 길이가 얼만데? 어? 6이요. A,B가 B 있어. 6이요. 8 빼기 P가. 어, 8 빼기 P가. 하자. 어, 예, 되고. 그럼 여기가 6이고, 그럼 여기 6,B라고 보면 되겠네, 그냥. 맞나? 그럼 여기 넓이가 된다. A 나오나, 안 나오나? 아, B 나오면, B 나온다, 얘기죠. B 나오면 이제 이식성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건 되잖아. 오늘 미래학생이니까. 어, 맞아. 됐어. 아, 직선 구하는 거였네. 직선 기록이 구하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잖아. 만약에 계속 예상을 하지. 아, A 예상이 안 됐다. 어. 아유. 22번. 22번도 그냥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이거는 아이디어인데. 여기 아닌 실수 M에 대해서 이래야 되죠. 봐봐. 신기하거든, 애들이 보면은. Y는, 이게 여러분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선생님 딱 보자마자 바로 눈에 보여요. 자,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뭘 그랬어? 교점의 P의 자치를 구하는 거야, P의 자치. 교점의 자치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뭐가 돼? 무조건 1이야. 그죠? 두직선은 수직이야.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항상 지나는 데 몇 분만 몇이야? 그렇지. 끝났지? 원이제? 네. 0,1 항상 지나고, 얘는 0,1 뭔데?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3 항상 지나. 자, 요렇게 되는데, 이 두 개, 이 점을 지난 직선하고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수직되면서 움직인다. 그죠? 수직되면서 움직인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지름으로 하면 뭐가 생기겠어? 원 위에 있는 점이 생기겠지. 이해되나? 그죠? 그러면 m 곱하기 마이너스 n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무 그죠? 어 y는 m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n 분의 1x 마이너스 3 오케이? 예. m의 값에 관계없이 값에 관계없이 없이 항상 수직 오케이. 그러면 A 점의 좌표를 0,1, B 점의 좌표를 0,-3 이라 하면 그죠? 교점 P는 각 A, P, B는 90도를 로 인을 만족합니다. 항상 만족하는 만족하는 P임으로 그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다. 끝.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 구하고 싶은 거 원방구하라 했으니까 뭐겠나? 이거 출제가 얼마입니까? 0분만 마이너스 2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그죠?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PD가 4니까 2니까 4가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뭘 적어야 되냐면 여기 추가적인 걸 적어야 돼요. 뭘 추가적인 걸 적냐면 여기서 이 교점이 안 되는 점이 항상 있어요. 교점이 안 되는 점이 딱 하나 있고 X는 0. 그렇지. X가 0일 때는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X가 0일 때는 뭐가 돼? 그치, 이 지금 0, Y는 1이니까 이 직선이고, 그죠? 여기는 뭔데? X가 0인 건데, 마이너스면 이 직선이요. 이 두 개 교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 안 생긴다는 얘기야. 딱 하나의 얘기야.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가 X가 0이 아닌 점이 반드시 하나 생겨서 여기 이 원에서 요거 하나 딱 제외하면 돼.
이래라. 그럼 원을 그린 다음에, 실제 원을 그린 다음에 원 해가지고 x가 0이 되면 구멍 두 개 딱 다 뚫려야겠지. x가 0이 되면 반대로 뚫어야 된다. 여기 0이 구멍 뚫어야 된다. 반대로 뚫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요거를 적어주면 되겠다. 다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채야 되는 건 뭔데?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되는 거. 수직으로 계속 만나는 건 무조건 뭔데? 원입니다. 고정된 점이 있고 수직으로 계속 만난다는 얘기는 계속 만난다는 얘기는 원이 0점일 수밖에 없다. 왜냐? 얘가 지름이나 원주가 0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에이? 자, 이제 냄새 한번 금방 하겠네. 14분이면 충분히 나지. 아, 쌤. 그래. 우리 한 1번까지 하면 어떨까요? 1번 그만해요. 이거 쉬워. 자, 1번 이거 다른 책에 다 있어요. 이게 블랙라이언도 있고, 뭐, 1등급 수학에도 있고, 모든 책에 다 있거든. 있는데, 자, 풀이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좌표평면을 써있어요. 이 좌표평면이 나와있는 건 좌표평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좌표평면이 안 나와있는 건 좌표평면 두면 돼. 왜냐면, 잘려있는 거 자체가 뭐가 돼있어, 지금? 수직으로 잘려있으니까. 만약에 수직으로 이렇게 잘려있는 몸만 나와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좌표평면 두면 돼. 여기 원점 둬버리면 돼. 알겠어요? 그 주어진 조건들 이용해갖고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자, 우리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선거려가지고, 얘를 P, 여기를 A, 여기를 C라 했고, 이 두 개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의 중점을 뭐라고 했냐면, N이라고 얘기했고, 아, M이네? M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 여기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 좌표를 뭐라고 했냐면, 아, N이라고 얘기했고, 반지름 루트 10이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이렇게 만족할 때 우리는 뭘 구했냐면 OB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MN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OB 길이 말해 이거하고 MN 길이 이거에서 여기까지 길이 구했어요. 그럼 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B 좌표 알면 해결되냐고. 자, B 좌표를 알게 되면 너희 M 좌표 알게 되지. 그죠? M 좌표 알게 되고 그 다음 M 좌표, B 좌표를 알게 되면 A 좌표도 알게 돼요. 왜냐면 이 길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좌표 알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도 알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아, 길이 아니고, 요 직선의 방향식 구할 수 있으니까, 전과 시선사의 거리 구하면, MN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나는 해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B 좌표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B 좌표를 모르니까 뭐라고 봐? A, B라고 하면 되지. 저 B를 A, B라고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구하는 게? 바로 A, B를 구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A 좌표는 뭐야? A 좌표는 얘들아? A. 그렇지. A, B 플러스 4지. B 좌표는 얼마야? B 좌표는 A, B이고 C 좌표 지어야 되네. Sorry. C 좌표는 얼마야? A 플러스 2. A 플러스 2, B는 그대로지. 근데 A형 B가 어디 B인 점이야? 원이 된 점이야. 자, A형 C가. 점 AC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위에 적힌 거. 대입 할 수 있잖아. 대입. 그럼 문자 두 개고 10, 두 개니까 열리면 1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은 10 되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 되지. 10 되지. 근데 어쨌든 근데 누구 나한테 같은데 문제야 천하죠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진짜 57월 때 누가 내가 이렇게 될까 말겠는데 때문이지 아 내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내가 못 알아볼 거야 나도 쌤 팔질 명수 해줘도 돼 그래 돼지도 아 최대지 진짜 명수 많이 봐 요새 못할 사진으로. 이동안 했다, 얘가. 자, 이거 빼면 되죠, 그죠? 빼면 안 되죠. 4a-4a 플러스 8b 플러스 12는 0이야. 그죠? 4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3은 0이야. 그죠? 그럼 a는 얼마야? 2b 플러스 3이잖아. 어, 요거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오케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자. 대입에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2b 플러스 5가
5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된대 말이야. 그럼 4가 되니까 5b제곱이네. 그죠? 여기가 이제 얼마야? 10이니까 플러스 20b네. 아, 플러스 25고 여기에 10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5는 0되네. 그죠? 그러면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3은 0되네. 1? 맞나? 플러스 15 아니에요? 플러스 15가 플러스 15. 어, 그럼 1하고 3인가? 마이너스 3이네. 아, 플러스 1 플러스니까 b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네. 맞지? 그럼 a는 얼마야? 세트. 세트 메뉴지. 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세트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죠? 요 세트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뭐 되니? 6. 마이너스 3 되나? 근데 a 혼자였잖아. 근데 b가 몇 3분 점이야? b가요? 어. 4요. b, a가 1성분 점이라고 남아있으니까. 그죠? c가 4성분 점이 됐으니까. 예, A 좌표가 뭐 되는 거야? 양수인데 이거 설명할 수 있겠지? 무슨 얘기 알겠나?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오케이? 네. 점 A가 1사분면 점이므로, 어,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B가 6분만 몇이라고? 마이너스 1분만, 아니지, 1분만 마이너스 1. 1분만 마이너스 1이다. 왜냐하면 점 A가 1사분면. 1사분면이. 1사분면. 위에 있죠. 얘들 볼 수 있게 되다. 그래서 이래라 무슨 말인지. 네. 그럼 다 찾았다. 끝났다고 말하면 되겠죠. 여기 잡혀 나왔고 여기 잡혀 나왔으니까 여기 잡혀 나왔어야 하죠. 네. M 잡혀 나왔고 그다음 여기 잡혀 나왔고 여기 잡혀 나왔으니까 이 직선 구할 수 있고 점짓고 써버리면 M N 나오고 OB 길이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되거든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래요. 예. 뭐 A B 연립 방식만큼 되는 거예요. 사실 연립 방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 위에 있는 거. 아까 우리가 곡선이나 뭐 직선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점일 때 대입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둬가지고 풀면 될 것 같고. 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2번. 2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복잡해 보이니까 질문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알았어요. 풀었어? 저 없었어요. 오, 잘하는데? 기분이 좋다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어, 3,4가 여기 있어요. 3,4라는 여기 점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은 접선이에요. 자, 일단은,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 여기 AB를 지나고,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라고, B라고 줬어. 이,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거서, 여기를 Q, 여기를 T라고 보았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3루트 5고 보세요. 여기가 얼마냐면 A라고 돼 있거든 얘들아. 그 A를 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A 제곱 마이너스 4A가 뭐 구할 거예요. 맞지? 플러스 4A가. 어, 그거 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자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이 있어요. 자 세균은 이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풀면 돼요. 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돼요. 알아요? 자, 잘 모르겠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점과 직선 사이 뭐야, 그, 점과 현이름 각이야 돼요. 이 각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각은 공통이니까, 여기를, 어, X라고 두고,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 전체를 B라고 두면, 어? X 대, 그죠? 뒤쪽이니까 B는, A 대, X. 그래서, X제곱은 AB가 된다는 얘기야. 그, 여보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된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게 A, 요거의 제곱은 뭐가 되나? TA 곱하기 TB가 되는 거니까 나는 뭐만 구하면 돼? AB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A 곱하기 A 플러스 AB 해서 어, 이렇게 나오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AB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어. 그럼 AB를 구하는 것도 기가 막힌 방법이 있잖아, 우리가. 자, 보세요. 자, AB, 여기서. 현의 길이 구하는데 접선 가지고 연결한 현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얘가 수직이죠. 이 선 연결한 여기도 수직이죠. 그리고 이거 2등분 됩니다. 알겠어요? 소공식 사용합니다. 자, 이 길이 얼마입니까? 반지름? 루트 5죠? 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0,0이고 3,4니까 여기 5겠네요. 맞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써버리면 25 빼기 5니까 얼마야?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겠네, 맞지?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h가 되면 성분 ah 곱하기 5는 루트 5 곱하기 2루트 5잖아. 되나? 끝났잖아. 없어지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ah가 얼마? 2. 그럼 ab가 얼마야? 4. 4지. 얘가 4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선분 TA 곱하기 선분 TB는 TQ의 제곱이므로 그죠? A 곱하기 A 플러스 4 맞나? 어? 는 3루트 5의 제곱이다 이거 아이가. 그러면 이게 A 제곱 플러스 4A지 이게. 제곱은 얼마야? 9, 45네. 다 45네. 끝났잖아. 환전하자. 대박이지.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저요? 어. 왜 저죠? 어떻게? 어, 뭘 구해서? 저, 뭐 A를, 어. 그 뭐야, B 컴마 C 잡고, 어. B를 D 컴마 E 잡아가지고, 어. 그 뭐야, AX, 아니, BX 플러스 CY로, 어. DX 플러스 EY로 해가지고. 아, 오늘 밑에 나온 거. 아, 저거 먹지, 저거 먹지. 아, 이거 직선 두 개 지나야 돼. 그걸 안 한다. 어,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냥. 그런 다음에, 열심히 기다리죠. T랑 T, 그, 원점에서 T에 딱 뽑아가지고. 어, 어려워서 가세요, 우리. 힘든 문제였다, 그래? 네, 어, 진짜. 네, 이렇게 보면 편리하죠, 그래? 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 길이 뭐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게 생긴 생각할 때는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고. 됐어요? 저, 어. 제대로 됐어요. 이거, 네. 이거는 옛날에는 얘를, 이거의 제곱을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배웠는데, 네.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이게 자체는 안 배워.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뭘로 해야 되냐면 이거 이거 상황이 이야기가 하는 건데 원래 근데 이게 접선과 현행이론각이랑 원주각이랑 같다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잘 못해. 아, 그거는 배웠어.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그걸 최고로 했기 때문에. 3대 쓰면 됐대요. 어, 상황이 이야기할 때 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1학기 최상위부터 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최상위로 되겠습니다. 최상위로 진짜. 최상위로 되겠죠. 최상위로 맨날 못했네. 어. 지금 최상위 괜찮지. 최상위인데. 집에 시간이요? 하지. 와. 해봅시다. 숙제. 훨씬. 복태는 뭐 풀이 안 거니까, 풀이 안 거니까, 풀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복습 테스트는, 아, 숙제는, 아, 복태가 풀이. 아, 미쳤다. 풀이. 한 거 해보면 되고, 그 다음 복태는 뭐 스텝 1만 못 배울 때, 그죠? 그래서 62부터 해서, 볼랭나베 62부터 쌤 뭐 안 한다는 거 이제? 스텝질 안 됐지? 네, 뭐 하는 거? 62부터? 62부까지. 스텝 뭐 하는 거지? 하고? 네, 하고요. 어. 그렇게 정한 거지. 스텝 1 하게 줄게. 스텝 1? 71부터 72까지. 오케이? 네. 네. 굉장히 좋네요. 몰라. 요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책 수정 해보세요. 책 수정. 네, 알게 본 거거든요. 내일도. 책수정 보세요. 알겠죠?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으셨네요. 네? 책수정 그래도 양이 두 배가 되네. 열심히 해라. 두 배가 거의. 시간 해야지. 너 좀 있으면 이제 또 시험 대비로 다른 과목 많이 해야지.